찾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류의 1기, 한류 2기, 한류 3기 또는 지금 뭐 BTS 한류를 비롯해서 한류 4기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4.0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한류가 오느냐, 어떤 한류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물질문화가 바탕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바탕이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는 무엇을 찾냐면 정신문화를 찾아요. 아, 이걸 다 기계가 다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화를 찾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학을, 우리의 어떤 철학이 공유가 될때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 처음에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거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그런 사상이 있는가? 그게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환국 시대부터 해서 배달 시대로 이어지고 단군 조선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마뉴엘 페스트 라이시 교수님, 우리말로는 저 이만열 교수님이죠. 이분이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지 않느냐?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것은 현대 자동차, 삼성 TV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서양에서 보면은 홍익인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홍익한류가 온다. 또는 홍익한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 문명을 추구하더라도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은 홍익한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한류의 바탕은 홍익인간 재세이화 구한일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이다. 구한일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촌이 한영재라는 말이에요. 지구촌이 한영재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 그리고 재세이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천지인 일체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시죠? 천지인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다. 하늘과 땅의 이상을 인간이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환단한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광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BTS로 보면 진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그럼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런 선한 깨달음을 갖다가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인류 공용의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류의 과거와 한류의 현주소, 그리고 한류의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류는 어떤 가수 또는 어떤 스타 또는 어떤 기업인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역사 문화의 바른 공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해주신 모든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을 알려드려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